신앙조가 선생님들 여러 분이 오셨는데, 저와 같이 작업을,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작품 활동도 많이 하고 하셨던 분 중에, 송명 선생님이 아까 오셨을 것 같은데, 꼭 오신다 했거든. 제가 유키쿠라우 때 로망스라는 첫 곡을, 마지막 곡, 첫 곡을, 우리 송명 선생님 오셔서, 즉흥적인 무대인데, 아, 결례를 하는 거죠, 사실. 전 이 무대 잘 안 보입니다. 송 선생님 혹시, 아, 예, 오셨군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도 이런 저 짓거리를 많이 해서 잘 아시고 계셔서 아마 부득이하게 나오신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송 선생님은 이쪽에서는 그 신앙송가를 그 저변학되는 것이 참 많이 애를 많이 쓰시고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손을 잡으시고 원래 거기 노는 곳이 아닌데 선생님 때문에 나왔어요, 그거를. 예, 마산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시고 계시고 협회를 하나 만드셔서 또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잠깐 말씀 좀 주시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늘 즉흥적인 또 무대에서 낭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선생님과는 뭐 이렇게 같이 활동도 좀 했었습니다. 올해 가장 큰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 말고 작년이었죠, 선생님. 선생님과 함께 작업했던 작품이 유치원 신앙송 대회에서, 시극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선생님께서 배경음악 모두 다 이렇게 음향 맡아주시고 영상까지 또 이렇게 직접 만들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전국대회에서 1등까지 하게 되는 그런 영광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과 유치한 시인을 함께 생각하면서 선생님 음악에 맞춰서 그럼 행복 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유치한 살아가는 것은 사람을 받는 일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씁니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가 묻기 한 가지씩 생각이 족한 얼굴로 와서는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부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라니. 얇은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기여 더욱더 의지 삼고 비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명분도 한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느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여. 그럼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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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